그다음에 테슬라.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충전소 사용을 합의했다. GM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GM이 이 테슬라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요거는 충전소 인프라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충전소 인프라. 네. 자, 근데 나중에 뭐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충전소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겠죠? 자율주행. 그죠? 이게 되면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테슬라하고 이제 좀 다른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죠, 애플. 애플은 독자 네, 운영체제를 갖고 있죠. 네, ISO. 그죠? 독자 운영체제. 자, 그 다음에 이거 대항하기 위해서 구글이죠. 안드로이드.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태까지 네, 대부분의 이렇게 기술력이 앞선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나 OS를 만들어서 네, 어떻게 해요? 폐쇄적으로 운영했죠. 폐쇄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에 있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개방형으로 갔습니다. 개방형.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자, 애플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한24% 정도 될 거예요. 점유율이 24%.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애플과 구글이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이 자동차도 이렇게 돼요. 네. 자, 자동차도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테슬라가 기술에서 앞서잖아요. 네, 앞섭니다. 그러면 애플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테슬라 차량에만 하는 게 아니고 범용으로 아마 활용을 할 거예요. 네. 범용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했던 아니면 컴퓨터를 얘기하면 이제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 다음에 애플 매킨토시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 이게 독점 기업 기술력 갖고 있는 독점 기업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다 흡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이제 빠르게 GM 그 다음에 포드가 테슬라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충전소 인프라인데 충전소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테슬라의 충전소 인프라가 제일 높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신규적으로 충전소를 GM이나 포드가 늘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는 네, 테슬라도 이렇게 충전소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네, 범용화할 수 있다. 엄청나겠죠? 범용화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표준이 될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서는 포드였잖아요. 자, 미국의, 아니, GM이었죠. 포드도 보세요. 포드도 고속 충전소 슈퍼차저를 함께 쓰기로. 네. 그래서 이미 포드라든가 GM이 슈퍼차저는 여러분 테슬라 충전소 이름입니다. 이거를 같이 쓰기로 했어요. 테슬라 생태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GM과 포드의 전기차, 내년 미국 전 지역에 설치된 12,000개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게 이제 FOMC이죠. FOMC. 네. FOMC. 자, 그 다음에 이제 13일 날입니다. 13일 날. 5월 소비자 물가 발표 있어요. 네, 5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다. 자,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CPI가 높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죠. 네. 자, 6월 13일 날 오후 9시 30분에 근원 CPI 발표가 있어요. 그냥 CPI가 아니고 근원 CPI입니다. 네. 예측치는 0.4, 0.4예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측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고 근원 CPI는 0.4예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네. 금리.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네, 6월 15일 목요일 정도 되겠네요.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선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6월 13일 날 오후 9시 30분에 발표하는 CPI가 높으면 금리가 인상이 될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가가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근데 확인하셔야 될게 6월 13일 오후 9시 30분에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저는 금리는 어떻게 한다? 전 개인적으로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소매 판매 전월 대비 2.2% 증가됩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12,900포인트에서 네, 아이고야 12,900포인트 13300 이 자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13,300포인트는 이제 별로 남지도 않았어요. 40포인트? 한 100포인트, 한 80포인트 남았네요. 네. 12,900에서 13,300포인트가 고점이다. 9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상승하는 게 뭐죠? 1. 금리, 동결 가능성, 선반영,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 네. 자, 그러면 6월 15일 날 FOMC 회의 끝나고 금리 동결되면 모멘텀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네, 34,500포인트 34,500포인트까지는 네, 상승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하셨으면 1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주가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여기 오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 금리 동결 선반영. 금리가 동결되면 하락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그건 조정 크겠죠. 네. 조정 커집니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국 시장 끝났으니까 인사 좀 할게요. 네. 임정환님, 안녕하세요. 어제 몸이 아파서 방송 휴장한다고. 네. 아, 목 감기가 지금 목이 마시 가서. 네. 평생 친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겸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저께 저희 방송 유튜브 방송 쳤는데. 네, MK님 안녕하세요. 꿈너머님, 네, 반갑습니다. 심재강님, 황영훈님, 사이다님, 이서정님 반갑습니다. 임반야님, 박덕흠님, 정임신님, 정항호님, 이영호님, 네, 아몽맘님, 프리지언님, 김정혜님, 양쨍님, 네, 조아민트님, 안개꽃미소님, 아리짱님, 반갑습니다. 양하나님, 해피바이러스님, 신민경님, 레드레드님, 선영님, 최외경님, 류현진님, 반갑습니다. 햇살님, 네, 반갑습니다. 이화무개님, 동방님, 안녕하세요. 신현식 파트너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1채널님, 반갑습니다. 도로시강님, 마루금님, 네, 우리 후쿠성장님, 안녕하세요. 팜한우님, 네, 감사합니다. 별이님, 반갑습니다. 8시 20분까지 인사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별이님, 꼬버기투님, 앤님, 핸드폰님, 정흠연님, 말죽거리님, 박정현님, 강한현님, 꾸잉꾸잉님, 네. 윤여웅님, 초초리니님, 열쇠아저씨님, 주준님, 네. 서혜숙님, 신은성님, 청고브론님, 반갑습니다. 나는나님, 럭셔리짱님, 이수연님, 춘희김님, 네, 이근칠님, 나겸님, 반갑습니다. 네, 공미자님, 부연님, 시골친구님, 마루마루님, 정화신님, 김재숙님, 반갑습니다. 캐시카운님, 안녕하세요. 캐시카운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남명자님, 가을님, 쑥님, 임남정님, 해피트림님, 라파존님, 물개님, 네, 반갑습니다. 함영웅님, 안녕하세요. 김정환님, 간고등어 코치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아이고야. 잠깐만요. 자, 이제 국내 시장 브리핑 할게요. 아, 근데 미국 시장 빠져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매매 잘 하시면 돼요. 사지 말아야 될 것만 안 사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시장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 시장 할게요. 자, 코스피가 2641, 네. 1.1% 올라갔죠? 개인들은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4,700억. 그 다음에 기관들은 3,600억 정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가
60일선 지지 쌍바닥 받고 올라갔죠. 여기 깨지면 안 돼요. 네, 나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계속 갖고 가겠다.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2600포인트. 무조건 2600포인트는 네. 2600포인트는 무조건 지지하셔야 지지돼야 됩니다. 네. 됐죠? 2600포인트는 무조건 지지가 돼야 된다. 여기 깨지면 조정 들어온다. 위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상방은 최대 맥시멈입니다. 2700포인트 가까이 열려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2670 하고 밀릴 수도 있고, 뭐, 2680 찍고 밀릴 수도 있고, 2700을 안 가고 밀릴 수도 있어요. 네. 이해했죠?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이 올라오면,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2710입니다. 행복, 여왕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사우스큐님,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네. 아셨죠? 사카투님, 안녕하세요. 요거에 그냥 쉽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종가상 2600포인트 이탈하면 조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2710포인트에요. 근데 2700 갈지, 2690 갈지, 2770 갈지는 몰라요. 네.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올라가면 줄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이제 코스닥은 1.16 올라갔죠? 근데 코스닥은요 0.87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 선물이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보면 코스피는 이렇게 강하잖아요. 강하죠? 근데 코스닥은요, 약하죠? 네. 여기 찍어야 돼요, 여기. 여기 찍으면 고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그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특히 이제 고점을 찍으면 뭐가 문제냐면, 주도주가 밀려요, 주도주가. 네. 900입니다, 900. 900포인트. 900, 올라가면 900포인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870포인트. 이탈시 조정이에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코스피 아까 얼마나 그랬죠? 2000. 아유, 까먹었네. 2710이었네요. 그죠? 2710. 코스닥 900.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수가 고점에 오면 어떤 종목이 조정일까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은 소외주가 조정 들어올 것으로.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요. 주도주가 조정 나와요. 지수가 고점.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코스피 주도주 뭐예요? IT. 코스닥 주도주 뭐예요? 2000원지죠? 에코죠, 에코. 이해했죠?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1번. 먼저?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코스피는 2700, 뭐 710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IT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700을 갈지, 2680까지 꺾일지 아무도 몰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900이 갔지, 뭐, 899 찍고 밀릴지. 얘네들이 밀린다고, 얘네들. 주도주가 밀려야, 순환매가 나요, 순환매. 아셨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좋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계좌 좋아요? 안 좋잖아요, 계좌가. 왜? 주도주만 가니까. 주도주만 가니까.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주도주만 계속 가요. 조종 나올 때, 주도주 조종? 소외주가 조종 나오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템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러 지수가 조정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 주식은 좋아요. 네. 됐죠?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번 주에 그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날 기억나실 거예요.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 여러분들 급등주 양봉매매 기억나시죠? 네. 6일 전에 급등주 양봉매매.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5일날 보면 여기 3분봉 CM 검색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 3분봉 CM 검색기. 이게 뭐였어요? 솔, 트, 왜, 어였죠? 네. 솔트 왜였어요? 자, 보세요. 이거 매매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검색기가 얼마나 좋은지 보라는 얘기예요. 솔트 왜요? 여기였잖아요, 여기. 오늘 9시에 할 거예요. 근데 매매하면 안 돼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양봉 검색기 할 거예요. 네, 됐죠? 네. 막 하면 안 됩니다. 따라 못, 그러니까 검색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할수 있는데, 검색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느려요. 지금 우리 유튜브 방송과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5초에서 20초 딜레이가 있어서 하면 안 돼요. 자, 오픈 AI CEO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를 원한다. 이 투자 원한다. 어디일까요, 이거? 칩이죠, 칩. 칩. 칩에 대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요게 이제 국내 무슨 기업일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돈을 벌어요. 네. 이걸 찾아야 돈을 법니다. 참고하세요. Sam Altman, Open AI, K 스타트업과 미드업 행사 참여했죠. 네. 네, 실질적으로 Open AI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뭐 ChatGPT 관련주보다는 샘 올트먼 오픈 AI와 협력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아야 돼요. 네. 직접적인 수혜주. 됐죠? 네. 우리 플랫폼 개발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 투자하겠다. 어디 투자하겠다?
그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 관련된 회사의 챗GPT 관련 테마가 아니고 그걸 찾아야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업을 탐방하고 칩 개발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냐? 네.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증권, 토건 증권 시장 본격화, 연말까지 거래 개시. 요거는 이제 재료가 좀 약합니다. 재료가 좀 약해요. 관련 주 뭐예요? 갤럭시와 머니틀이죠? 재료 좀 약해요. 거래소 올해 연말에 토건증권 거래시장 목표를 하고 있다. 연말이니까 11월 달에 봐야 되겠지. 11월 달. 11월 달에. 자, 그 다음에 증권사 조각투자 회사 토건 증권 발행기업 뭐저 중에 얘기 나오죠. 자, 오늘의 이제 주요 오늘 경제지표 발표입니다. 국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네, 수출 데이터 발표합니다. 네. 수출 데이터. 아, 올레드님, 네, 확인할게요. 네, 오늘 확인해서 오늘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백악관의 초청. 요거는 뭐큰 이슈는 아니죠. 이슈가 크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암 연구학회. 유럽 암 연구학회요. 바이오. 바이오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CMO 쪽 말씀드렸는데. 뭐가 움직일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이제 미용기기 관련, 국내 미용기기 레이저 소모품 판매, 요 관련 회사들 좀 많이 움직였죠. 네. 글로벌 미용기기가 2021년 27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63억 달러로 네, 증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한앤 컴퍼니 루트로닉 주식 상폐 목적의 공개 매수.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이제 불이 나서, 그죠? 네. 캐나다에서 불이 나서 캐나다 서부의 대형 화재로 펄프 가격이 인상된다. 펄프 가격. 자, 여러분들 이제 펄프 가격이 인상되면 뭐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지 관련주 움직였죠? 네. 제지 관련주. 잠깐만요. 뭐 무림 PMP 뭐 이런 애들. 자, 잠깐만요. 최소 103건의 산불.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펄프 생산의 타격. 그러면 종이 가격 올라갈 거고. 제지 관련주 움직일 거고, 그죠? 화장지 가격도 움직이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뒤에 제지자 붙은 회사들이 다 움직일 거예요. 뭐, 영풍 제지, 뭐 한솔제지 뭐 이런 애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만드는 애들, 한창제지 뭐 이런 애들, 신대양제지.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펄프 가격 상승할 수 있다. 잠깐만요. 자, 요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떠서 시작하는지 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간단해요. 지수가 그냥 보시면 돼요. 주도주, 조정일대, 지수와 주도주만 하락하고 나머지 주식은 상승 여부 확인. 아셨죠? 네. 다시 해줘요. 시황을 다시 해줘요. 30분 걸렸는데. 아이고야, 죽겠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약입니다. 요약. 주도주와 지수가 하락 종목으로 순환매 확인 필요. 코스피 2710, 코스닥 900이에요. 그러니까 IT나 인천전지는 이제 계속 분할 매도예요. 인천전지 새로운 순환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지수가 고점에 와도 종목별 장세 지속. 네, 그래서 IT나 2000원제 아니신 분들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오히려 저가에 싼 주식을 사자. 자, 이겁니다. 고성땡님 안녕하세요. 그래오늘님, 철식님 안녕하세요. 아, 어저께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목이 맛이 갔어요. 목감기가 이제 되게 심해서. EN코퍼요? EN코퍼는 우리 좀 일찍 팔았는데. EN코퍼레이션. 우리가 여기서 모았었거든요. 좀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는데 더 갔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5G 시멘트. 네. 반갑습니다. 쿠키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공지 하나 할게요. 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네,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 신규 구독해 주세요. 유료 강의 PPT 신청,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닷컴. 네. 신규 구독 사진이나 인증해서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 유료 강의 PPT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우리 어저께 방송을 못해서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8시, 원래 제가 장전 관심주, 그 다음에 장중 관심주. 우리 장전 관심주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종목을 딱 나열을 할 테니까요.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점수 매길 거예요. DSC 인베스트 창투사죠, 창투사. 요게 LG에서 AI 반도체 개발 폴리오사 AI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그다음에 두 번째, 주위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후쿠시마,
보내주세요. 우진, 후쿠시마, 세슘, 99%, 방사능, 제염, 설비, 판매. 됐죠? 후쿠시마 오염수. 자, 그다음에 이거 증권 토근이. 증권 토근이 약해요. 그냥. 갤럭시아 머니트리. 증권 토근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DS 우진은 이제 세슘입니다. 세슘 방사능 제염 재료는 얘가 좋아요. 네, 재료는 얘가 좋고 차트는 얘가 좋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둘 중에 어느 걸 하셔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할 거면 우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우진이 9200원, 9250원 내려옵니다. 아셨죠? 마루마루님 왜 웃으세요? 우진 우진 이해했죠? 네. 잠깐만요. 마니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재료가 다 약해요. 네. 재료가 약합니다. 자, 신한식 파트너가 이제 주식창, 네. 주식창 내일 오픈합니다. 신한식의 리치 문자 서비스고요. 선착순 100명 받습니다. 네, 선착순 100명이고요. 모집 기간은 이제 오늘까지예요. 자, 가입 금액은 22만 원이고요. 네, 1688-167 하나입니다. 네, ARS 통화 중일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면 돼요. 100명 넘어가면 안 받아요. 그리고 상품 판매는 제가 지금 두달 만에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자, 1688-167 하나입니다. 네, 요거 이제 상품이요. 문자이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종목 3개 매수 손절 목표가 이렇게 나가요. 일주일에 3개 정도 나갑니다. 3개면 얼마요? 한 달이면 12개 나가죠? 12개? 12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요 이슈 리포트라고 있어요. 재료주. 아이고, 우리 젊은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료주 있습니다. 요거를 1개월 동안 또 무료로 드려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ARS 1688-167 하나로 전화하셔서 네. 네, 전화하셔서 네.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1개월짜리. 아, 우리 젊은이 선생님 뭐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저희 집 앞에서 지나가다 뵀어요. 아이고, 다음에 뵈면 제가 커피 사줄게요. 네. 아유, 책도 갖고 다녀야 되겠어. 사인도 해주고 커피도 사줘야 되겠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우하고 이제 제가 서우하고 그 공원 한 바퀴 도는데 만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네 주민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하시고요. 네, 이게 이제 잠깐만요.
결제는 이제 오늘뿐이 안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1688-1671 하나요. 네. 자, 요거 말씀드렸고, 이제 동시호가 좀 볼게요. 잠깐만요. 네, 선착순 100명입니다. 오늘 미래생명자원, 애경케미칼, 사료주들이 움직이네요. 오늘 사료주. 잠깐만요. 사료주. 오늘 가입도 아마 이제 빨리 끝날 겁니다. 네,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 가입하세요. 리치 문자 서비스입니다. 사료주들이, 예, 지금 코스피가 뭐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8분 전이에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움직이네요. 휴맥스 홀딩스, 인상가, 페이퍼 오브 코리아, 현대바이오, 텔레칩스, 넥스트칩, 지금 현재 동시호가는 뭐 크게 뭐 상승하거나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거의 강밥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조하님 안녕하세요. 네. 강밥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입이 끝나면 앞으로 한두달 정도는 회원가입 안 받아요. 네. 그래서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 지금 오세요. 두달 정도 이제 회원가입 안 받습니다. 이것도 지금 100명 넘어가면 그냥 커트할 거예요. 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네. 자, 회원가입은 1688-1671 하나로 전화 주세요. 1688-1671 하나. 네. 오늘 넘어가면 이제 회원가입 안 받습니다. 자, 신현식 주식 리치 문자 서비스 내일부터 시작이고요. 오늘까지입니다.
가입비 22만원. ARX 결제는 1688-1671으로 계속 전화하세요. 통화 중일 거예요. 네. 통화 중일 겁니다. 자, 선착순 100명이고요. 22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재료 이슈. 네. 재료 이슈. 이슈 리포트. 재료주. 한 달간 무료입니다. 네, 한 달간 무료예요. 참고하세요. 네. 잠깐만요. 회원님들 문자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강보합에서 시작합니다. 대충. 주식들 강보합에서 시작해요. 네. 네. 자, 오늘 회원 가입하실 분들 오늘 하세요. 네. 앞으로 한세달 동안은 회원 가입 없어요. 회원 가입 없습니다. 1688-1671 전화하세요. 계속 전화하세요.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이라도 계속 전화하세요. 신청자 많으면 계속 통화 중일 거예요. 아, 우리 맞다. 검색기 봐야지. 요거 검색기 한번 보세요. 매매하면 안 돼요. 뭐가 걸려서 시세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는 겁니다. 그냥. 매매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주식들은 보합에서 시작합니다. 보합.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 서비스는 이제 일주일에 종목 3개 정도. 회원가입 없어요. 이제 회원가입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바이오노트는 좀 움직였더라고요. 나머지는 못 움직였는데. 네, 1개월입니다. 바이오노트 움직였죠? 요 어디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장 시작 3분 전입니다. 동시효과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요. 에코나 에코프로비엠은 갭이 0.6, 0.19 정도 상승하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에서 시작합니다. 네, 대부분 주식들 전일 종가 네, 그쯤에 시작합니다. 참고하세요. 아 이거 왜안 닫혀? 여러분들 이거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9시 반 이전에 하셔야 돼요. 아마 그 전에 마감 다될 거예요. 1688-1671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자, 2분 전이에요. 네, 안논하세요. 우리 개 잡는 포수님 병원 갔다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에코 프로가 갭이 조금 뜹니다. 네, 1% 정도 떼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여기 종목이 뭐 잡힐지 궁금하네요, 그죠? 40초 전입니다. 이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보는 거예요. 자, 20초 전입니다. 10초 전입니다. 마니콘 잡혔네, 마니콘. 벌써 올라갔네. 잡혀서 5% 올라갔네, 벌써. 이게 11%에 잡혔거든. 15% 올라갔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그죠?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흔들 의자의 기둥이 뽑히면서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잠깐만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물 봅시다. 빠지네요. 빠져. 네, 김재중님 안녕하세요. 선물이 겹떠서 조금 밀려요. 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오늘 하세요. 오늘 이외에는 회원 안 받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 검색기에 잡힌 게 마니코였거든요. 마니코 FNG. 마니코 FNG인데 이게 시가에 잡혔어요. 시가가 6%였죠, 그죠? 16%까지 올라갔다 왔으면 20% 올라간 거예요. 봐봐요. 시가 6.7%대 잡혀서 고가가 16%까지 올라갔어요. 끝났죠? 매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검색기 갖고 싶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나이 검색기 갖고 싶다 7번. 네. 자, 이거 검색기 갖고 싶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 검색기 갖고 싶다. 검색기 갖고 싶다 7번. 갖고 싶어요? 아, 큰일 났네. 괜히 물어봤네. 괜히 물어봤네. 이 공짜로 줄 수는 없고요, 그죠? 이게 제가 3년 동안 힘들게 만든 건데 공짜는 못 주고. 아, 오늘 제가 오늘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리치 문자 서비스 이 1개월 33만 원, 22만 원에 가입하시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드릴게요. 가입하시는 100명에게 양봉 검색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요.
자, 신현식의 리치 문자 서비스, 여기 없어요. 할인 혜택에는 이게 없어요. 이거를 100명입니다. 딱 100명한테만 드릴 거예요. 100명 넘어가면 안 드려요. 1688-1671로 결제하시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요 검색기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 저 검색기 하나가 뭐 100만 원이 넘는데. 검색기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요. 아, 또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네요. 빵파서.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식 리치 문자 서비스 33만 원, 할인해서 22만 원이고요. ALS 1688-1671 결제하시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양봉 검색기 요거 드립니다. 요거 드릴 거예요. 됐죠? 이거 검색기만 제가 한 100만 원 넘게 팔았었어요,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받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회원가입은 이제 앞으로 한두달 동안 안 받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또 저기 프리미엄 강의 있잖아요. 그거 할 적에 검색기 되게 좋은 거다 드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착하게 사세요. 네. 자, 잠깐만요. 우리 이제 매매해야죠. 자, 이제 매매해 봅시다. 오늘은 종목을 제가 좀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어떻게 했어?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건네준 거예요. 당신은 사실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년 2개월 실형을 살다 나왔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려는 데에 2000원씩 섹터도 조금 움직이네요. 당신은 청구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아르바이트 부인 글을 올린 남자와 온라인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모하는 사람인데 아하. 어떻게 보복을 할지 고민이 선물 많았는데 조금 움직입니다. 남자가 제안을 하나 하죠. 자기가 보복 전문이고 당신이 의뢰하는 걸 내가 해낼 능력이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내가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딸의 이름과 어린이집 주소를 남자에게 넘깁니다. 아니 이게 뭐 생각만 해도 말만 들어도 너무나 끔찍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모의를 해서 또 이렇게 실행할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요, 알아낸 키움증 것만 됩니다. 동훈이 닮았어. 동훈이가 누구예요? 보육교사 경력 증명서 발급 업무를 했던 당시에게는 쉬운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죠. 근데 이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지 그건 좀 이따가 놀랄만한 이두 사람의 인연을 저희가 밝혀드릴 텐데요. 그래서 강 씨는 그 남자가 말한 경기도 잠깐만요. 아파트 4층 소화전에 현금 뭐 400만 원 오늘 좋은 게 없네 뭐 이렇게. 그리고 다음 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소화전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강 씨가 넣어둔 400만 원을 꺼냅니다. 정말 이들의 끔찍한 청구 살인 게임주. 계획은 실행이 된 걸까요? 아니요. 소화전으로 다가갔던 그 검은 옷의 남자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끔찍한 범행이 실행되기 전에 두 사람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조주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름이 맞습니다. 조주빈. 범행 왜 하셨습니까?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내가 이거 고민해보고 내일 결제할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이 검색기 안 드려요. 이게 검색기 자체만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리고 내가 가입했는데 101명이에요. 첫 번째. 네. 100명이 넘었어요. 그럼 안 드려요. 네. 참고하세요. 자, 오늘 관심주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잠깐만요. 자, 오늘 관심주 드리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자, 좋아요 안 눌리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관심주입니다. 오늘 6월 10일 관심주. 자, 좋아요 1000개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1000개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0개.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좋아요 1000개. 네. 좋아요 1000개. 자, 지금 774개예요. 네, 좋아요 1000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수 다 빠지네요, 지금. 선물 좀 빠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좋아요가 몇 개요? 799개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841개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좋아요 1000개 안 되면 없어요. 네, 안 나갑니다. 네. 선물에 빠져요. 자, 857개예요. 선물 많이 빠집니다, 이게. 삼성전자.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빨리빨리. 선물이 좀 많이 빠지네요. 자, 좋아요 909개입니다. 네. 자, 90명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90명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물 좀 빠져요. 예, 검색기 잡혔던 마니콘은 좋죠, 강하죠. 네. 윤여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행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극도의 불안과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심이나 선물이 조금 빠져서 조금 지켜봅시다. 피싱은 무식과 무지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상대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거죠. 이 대사처럼 피해자들의 뇌가 아니라 심장을 공략하는 선물이 좀 빠지네요. 보이스피싱에 그린 셔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물 조금 빠지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오늘 2000원지 에코프로는 좀 강해요. 나머지는 약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네, 매매할게요. 지금 전몇 명이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선착순 100명입니다. 네. 이거 설명드릴게요. 선착순 100명이에요. 100명 안에 드시면 검색기 드리는 거고, 안에 못 들면 못 드리는 거고. 자, 신현식의 주식창 런칭 문자 서비스 오픈이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네, 선착순 100명이고요. 가입비는 22만원, 1688-1671 하나입니다. 1688-1671 하나요. 자, 요게 이제 이슈 리포트 재료주도 1개월 무료로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양봉 검색기 가입하시는 회원들 선착순 100명에게 양봉 검색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내가 가입이 101명이다. 그러면 이제 검색기는 없어요. 네. 참고하세요. 네. 자, 1688-1671 하나입니다. 통화 중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하셔서 네,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기 뭐야? 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원 가입은 한두 달, 세 달? 그 회원 없어요. 네, 가입 안 받습니다. 12. 자, 오늘 관심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 오늘 관심주는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네. 검색기 착순 100명. 1671. 문자 서비스. 키움입니다. 키움이에요. 아이고야, 장사할 때 해야지, 그죠? 아이고야, 오늘 캐다 착하게 살자. 둘이 막 짱짝꿍이에요, 짝짝꿍. 6월 4일 날은 아니고요. 아, 이 주식창 문자 서비스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맨날 파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달째. 두달 만에 처음 파는 거예요. 착하게 사래, 착하게. 착하게 사세요. 여기 와서 해방 놓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저런 분들은 뭐 수익 나도 고맙다는 얘기도 하네요. 스크래치만 내려오고. 아, 이거 왜안 내려가지? 잠깐만요. 약은 약사한테 가세요. 여기 약 파는 데가 아닙니다. 아, 캐다님한테는 안 해도, 아니, 가입하지 마세요.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3월 좀 빠집니다.
조금 빠져요. 키움 증권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오늘 검색기 잡힌 거 마니커 어떻게 됐나요? 마니커 FNG 마니커 FNG 7%에 잡혀서 그래도 뭐 10% 왔다 갔다 하니까 아침에 강한 주식 살 거면 이 검색기 갖고 하셔야 돼. 검색기 갖고. 오늘 관심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자이언트 스텝. 아니, 캐다님은 하지 마세요. 캐다님은 가입하지 마세요. 안 드릴 거예요. 가입하지 마세요. 안 드릴 거예요. 가입하지 마세요. 스타벅스 커피값 벌었어요? 네. 이 서비스는 이제 와우넷 서비스가 아니고요. 주식창 서비스입니다. 주식창 서비스. 네. 주식창 서비스. 그리고 선착순 100명이고요. 검색기 100분은 23일 날할 거예요. 23일 날. 삼성전자가 음봉으로 떨어져요, 지금. 봐봐요. 주가 빠져요, 이제. 삼성전자 음봉으로 빠져요. 네, 감사합니다. Samsung 이제 빠져요. 그리고 오늘 빠지면서요, 지수 빠지면서 그 소외주들이 같이 빠지는지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저번에 그 LX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금요일 날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죠? 지수가 빠질 적에 소외주들이 올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네. 게임주 움직이네. 괜찮네요.